시청의 공무원들도 대표하지만 서울 시민들께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래 이 질문 답변이라는 것은 질문할 때 질문만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나면 아, 그런 사정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바로바로 기사가 올라가는 요즘의 이 언론 보도 방식에 따르면 많은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다섯 개, 열 개 속사포처럼 쏟아 놓으시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거에만 답변을 드리게 되면 앞에 것은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시는 것은 뭐 존중하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오해가 쌓이는 것은 그건 서울 시민들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답변을 드리는 것을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끼어든다, 깐족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막는 것은 저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량해 주시고요. 아까 네, 이제 30초씩이라도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방금 전에 이 한강 버스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답변할 시간을 전혀 안 주시고 그냥 넘어가려 하십니다. 자, 증인 시장님. 예. 제가 충분히 국민 듣기에도 서울 시민 듣기에도 알아들을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질문할 때도 답변 시간 주지 않고 끝내는 의원들을 손으로 꼽으라면 열 손가락으로 못 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공고하고 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장의 회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면 증인석의 이게 이 국감장의 이 취지라든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계속적으로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소연을 합니까? 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야가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의사를 직접 언어로 듣기도 하고 서류로 듣기도 하고 자료로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듣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공고를 합니다. 다른 회의, 어떤 회의의 사회석에서도 저 이상으로 그걸 개입하는 의원 없습니다. 유독 지금 증인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요. 제가 여태까지 국정감사를 지금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렇게 회의를 운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차라리 자리를 바꿉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아니죠. 충분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당석에 있는 의원님도 제 말에 반박을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반박을? 아니 이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제가 물을게요. 자, 이성곤 의원님도 발언하시려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세요. 자,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성곤 의원님도 어제도 증인석에 있는 도지사에게 답변 시간 안 주고 끝내셨어요. 그런 경우 지금 의원들이 많아요. 지금 유독 지금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정경환, 자, 유성곤 의원님, 경고합니다. 이성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그 필요함에 따라서 제가 균형 있게 운영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답변석에 있는 증인의 답변을 듣지 않고 질문을 끝낸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진행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한정된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